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 용전마을이고요. 산청면과 동양면을 연결하는 300여 미터 전방의 2차로에서 요 마을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넓은 정원에 텃밭을 갖춘 시골주택을 신축하기에 딱 좋은 요 들깨밭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들깨밭의 위쪽, 들깨밭을 기준하여 이쪽이 서쪽인데 나지막한 야산이 북쪽과 남쪽에 걸쳐 둥글게 둘러싸고 있네요. 요즘 깻잎전 먹기 딱 좋은 시즌인데 깻잎 향기가 솔솔 풍기는 게 깻잎전에 막걸리 한 잔이 살살 땡기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 들깨밭의 지목은 전이 아니라 대지라는 거. 들깨밭이 서쪽 경계라인 중간에서 동쪽 방향으로 촬영 중이고 저 멀리 왼쪽엔 천등산, 오른쪽엔 인등산의 산자락이 보이네요. 요 들깨밭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로 246평의 면적입니다. 동서평균 14m의 폭으로 남북 56m에 걸쳐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 위치를 기준하여 왼쪽의 동서평균폭은 19m가량이고 오른쪽의 동서평균폭은 9m가량 되네요. 그러니까 동양의 집을 짓든 남양의 집을 짓든 왼쪽 편에 주택은 안치고 오른쪽 편에 마당과 텃밭을 안치면 되겠죠. 이 나대지는 북쪽과 남쪽의 양쪽으로 마을도로에 접해 있는데요. 남쪽인 오른쪽 끝머리로 마을도로가 접해 있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보셨던 마을도로는 이 나대지의 북쪽편, 그러니까 보시기에 왼쪽으로 접해 있는 마을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마을도로로 300여 미터를 진행하면 2차로가 나오는데요.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5-6분을 주행하면 산청면 소재지, 8-9분을 주행하면 동충주 IC에 닿고요. 2차로에서 우회전으로 5-6분을 주행하면 동양면 소재지,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에 닿습니다. 이 용전마을은 약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무슨 마을발전기금이니 주민정착기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원주민들이 수라떡 뿌리며 띵을 뜯는다 하던데요. 충주에서는 애시당초 애시당최, 그런건 통하지도 통할 수도 없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요 나대지 주인분께서는 수년 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9천만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팔고자 하신다는데요.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매매금액은 9,840만원입니다. 약 15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시골마을 주택 신축용 나대지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 동양과 산척 사이 용전마을에 위치하고요. 양면이 포장도로에 접한 장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대지에 전으로 이용 중인 나대지로 246평의 면적입니다. 텃밭과 마당이 넓은 남양과 동양주택의 신축에 적합하고요. 면 소재지와 IC로부터 주행 7-8분 거리로 생활권은 무난하네요. 평단가 40만원으로 주인분이 희망매매 금액은 9,8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